야야야! 비뉴스 비뉴스! 동철이 태아 못 단다. 마마, 금마들은 옥상 무단침입 물어보 반성만 쓴다카대. 아 맞다, 극하고 다음 시간 체육 아이고 그 담임 수업으로 받겠단다. 다들 다시 교복으로 갈아입으라. 야, 동철아. 석동철, 네 와서 뭐 하고 있노? 교장선 말씀 들었으면 집에 가가 반성해야지. 네 집 내 말하는 거 안 들리나? 반장, 네 지금 가가 체육쌤 모셔온나? 너무한 거 아닙니까? 뭐? 동철이 아가 뭔 잘못 딱 하는데 퇴학은 동철이가 알고 금마들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한성아, 쌤이 돼갖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한성아, 네 쌤이 네가 아버지 얼굴 봐서 잡는 기다이? 알았나? 동철아. 마, 니 이대로 갈 끼가. 마, 반항을 하든 시위를 하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이가. 상한아. 우리 아버지, 너가 나의 개막나의 술꾼이다. 니가 그게 지금 뭔 소리고? 우리 아버지는 네가 아버지처럼 힘 있는 사람이 아니다. 이 말이다. 사람들이 네 보면서 뭔 생각하는지 아나? 너가 그 대단한 아버지. 그러면 내 보면서 뭔 생각하는지 아나? 너가 다 개막나의 아버지. 동철아. 교장이고 선생이고 경찰이고 어른들한테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수용 딱 하는 거 니도 안다 아이가. 그러니까 그만 힘 빼라. 아이 석동철! 니는 니 아이가! 내는 한 번도 니 보면서 네가 아빠 생각한 적 없다! 그러니까 이 새끼야! 어깨 빌어! 넌 뭐라 씨부리 쌌노 이 X 새끼야! 니나 어깨 빌어! 마! 시끄럽고! 끝나고 보자!